안녕하세요. 대강사 목정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들의 자신감 내지는 자존감 혹은 자아가 상실되는 용기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참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아 상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아 상실 그러면 이 자아라는 게 뭘까요? 자아 상실이란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아는 도대체 뭘까요? 자아는. 자, 자아란 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나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무엇을 나라고 할까요? 제일 먼저 내 몸입니다. 내 몸을 나라고 하죠. 두 번째는 내 마음입니다. 그 거기서 끝날까요? 보통 중생들은 우리 사람들은 내 몸과 내 마음을 나로 여깁니다. 이것을 자아.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 그럽니다. 아상 즉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덧붙입니다. 내 재산도 거기에 나로 포함시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도 포함을 하죠. 또 내가 지금껏 열심히 배워왔던 내 지식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내 지혜도 포함이 되고 내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모두 일부는 나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은 사장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장이야 이렇게 하죠. 단체장은 어떨까요? 내가 단체장이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내가 부자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난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내가 가난했잖아요. 근데 부자가 됐어요? 또 내가 부자예요. 그럼 가난했던 게 나일까요? 부자했던 게 나일까요? 사실 둘 다 내가 아니죠.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기고 거기에다가 좀 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집착이라 합니다.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 것들까지도 다 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포함해서 하나의 모양을 이미지를 만드는데 마음속 이미지화 시키거든요. 그 이미지화된 모습이 바로 아상이고 그걸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사장으로 회사를 운영자가 돼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사장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장 자리 잃어버렸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일부 자상실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왠지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마치 내가 나를 일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되죠. 또 요즘 대선이 코앞이죠. 후보들이 다 각자 자신이 적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대통령이 나죠. 대통령 직위가.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직위였을 때는 직위에 있을 때는 이제 대통령이 나이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고 내려오면 어떨까요? 현직이 아니죠. 그럼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하지만 현직에 있을 때만큼 그만큼의 영향력은 갖지 못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자아상실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직을 나로 여겼었기 때문에 상실이 되는 거죠. 그만큼 상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죠. 다는 그렇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직위도 문제지만 재산도 문제입니다. 재산이 없었을 때는 내가 가난한 나라고 여겨서 내가 어느 시간이나 조건에서도 거기 합당한 누군가가 그렇게 대우를 해도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달라지죠. 부자라는 나라는 상을 거기다 내 마음과 내 몸에다가 부자라는 것까지 하나 보태놨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전에 가난했을 때 백화점에 갔을 때는 명품 매장이 지나가도 거들떠 보지도 않죠. 내가 살 만한 물건을 있는 곳에 가서 주로 사게 됩니다. 백화점도 가기보다는 시장에 가서 주로 사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값이 개발에 대한 다락같이 올랐습니다.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을 딱 갔습니다. 그랬는데 누구와 무시라면 무슨 말을 할까요? 어? 나를 무시해? 라고 불편해하거나 화가 날 겁니다. 부자라는 그것을 나로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또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상실감이 옵니다. 부자라는 것이 내 아상에서, 즉 자아라는 개념에서 그것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렇게 자아는 내 마음과 내 몸이 주의 근본이 되고 거기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 몸을 통해서 실천해 가면서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내 지식, 내 재산, 내 직위, 내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태서 더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하고 변화시켜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몸이 늙고 병들으면 어떨까요? 가장 자아의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인 몸이 상실감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하여튼 그 삶이 몸이 벼랑간에 아프고 혹은 뭐 암이다 혹은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한풀 꺾이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아, 저 사람이 아이고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몸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떨까요? 자아상실감을 가져옵니다. 이 마음의 변화란 사실은 마음은 매순간 변화하는 겁니다. 한 번도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나는 이것이 나야라고 집착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외부의 조건이라든지 혹은 몸의 변화라든지 해서 내가 그 마음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상실감을 가져옵니다. 근데 자아상실을 갖고 오죠. 그래서 몸이 변하면 늙고 병들고 오면 그래도 마음은 있으니 완전한 상실감은 덜 가져옵니다. 내 것이 변화되는 거는 내가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게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황하고 상실감을 가져오고 의기소침해하고 하다가 회복을 합니다. 지나면 그래 본래 내 거 아니었어. 다시 적응해 갑니다. 몸도 건강하다가 아프거나 하면 그 상태로 뭐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늙는 걸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해 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실감이 가져오면 이제 그때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마음이기 때문에.
자아를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그런다. 아상. 아상은 내가 아닌데 나로 여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 마음과 내 몸이고요. 그리고 내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을 볼까요? 이 마음이란 놈은 매 순간 변화합니다. 단 한 번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100번, 1000번 뭐 수시로 변합니다. 몸을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몸도 수시로 변해갑니다. 변해가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늙지도 않겠죠. 늙지 않으면 죽음도 없겠죠. 말 그대로 영생이겠죠. 근데 우리는 내 몸이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과 내일의 몸, 심지어는 작년의 몸과 올해의 몸과 내년의 몸이 뭔가 동일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가 1년의 변화를 가져오고 1년이 10년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젊음과 노화와 늙음과 병들고 죽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끊임없이 변해가니 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 내 마음, 하루에 1000번을 변해도 다 내 마음인데 마음은 끊임없이 변했잖아요. 괴로운 마음도 있고 즐거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불만족한 마음, 만족한 마음 다 내 마음인데 그럼 어떤 게 나일까요? 불만족이 나일까요? 불만족이 나의 마음이라면 나는 평생을 불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족이 나일까요? 그럼 난 항상 만족해야죠. 슬픔이 나일까요? 그럼 나는 항상 슬퍼야 되고요. 기쁨이 나면 항상 나는 기뻐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불만족했다가 만족하게 되고 슬퍼하다가 기뻐하게 되고 네. 두렵다가 편안하게 되고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 모든 마음은 다 내 마음이니 나와 마음은 계속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마음 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것은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마음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음의 그 본성을 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내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래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마음도 아니고 그 마음이 지속되지도 않았어요. 가끔 가다가 내가 먹고 중요하다고 여기서 나는 이것을 이룰 거야 라고 집착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도 하루 종일 그 마음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변하죠. 그런데 어떤 것을 내 마음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나로 착각을 해서 그것이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고 해서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고 갈등합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어리석죠. 내 몸도 마찬가지죠. 내 몸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어떤 게 내 몸일까요? 건강할 때만 내 몸일까요? 그러면 건강할 때가 내 몸이라면 나는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나라면. 왜? 나는 항상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나잖아요. 근데 몸은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막 건강할 때가 그게 나라면 나는 항상 건강해야 되고 아픈 건 내가 아니어야 되죠. 근데 아플 때도 내 몸 맞잖아요.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그래 내가 젊었을 때 아 10년 전하고 달라.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심지어는 내가 1년만 젊었으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돌아볼까요? 젊은 몸이 나랬다면 그 지금의 몸은 내가 아닌가요? 그럼 나이가 더 먹어서 더 노화 현상을 겪고 더 힘들어지면 내가 아닐까요? 다 내 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내 몸일까요? 다 내 몸이죠.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나거든요. 그래서 나의 몸, 내가 소유한 몸이란 뜻이고요. 나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뜻이죠. 주인의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마음을 매 순간순간 먹고 몸이 끊임없이 변화해서 점점 나이를 먹고 노화현상을 가고 있고 내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했는데 다 변했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주인인 나예요. 이 나를 찾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왜 나를 찾아야 되느냐? 이 나는 어떠한 마음을 먹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니, 그걸 아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착각을 하니 내 마음이 불만족하면 나는 불만족해라고 하고, 그 불만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게 불만족에서 벗어나도 만족을 준다고 여겨지는 조건이나 대상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 몸을 통해서 행위를 해서 그것을 구하죠. 그리고는 그것을 얻어서 그래 나 이제 만족해 라고 하죠. 그런데 나를 가만히 볼까요? 불만족한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도 나는 나였고요. 불만족한 마음이 일어나서 불만족하다고 착각을 했고요. 그 불만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고요. 그럼 몸으로 행위를 하는 것도 다 내 마음, 내 몸입니다. 나는 동일하죠.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내가 다시 만족을 했거든요. 그것 또한 내 마음일 뿐이죠. 나는 똑같아요. 불만족을 알았던 그 나나, 행위를 했던 나나, 그리고 만족을 아는 나나 똑같은 나이죠. 그럼 나의 입장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만족도 내가 아니니 불만족한다고 여길 필요가 없고, 그 불만족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는 마음을 할 필요도 없었죠. 그걸 하고 나서 결과를 얻을 필요도 없는 게, 왜냐하면 불만족했을 때 나나 만족했을 때 나나 주인은 같잖아요. 달라진 건 마음을 나로 착각했던 거죠. 불만족한 마음, 불만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행위를 하는 마음, 결과를 통해 다시 만족한 마음. 마음은 끊임없이 변해서 원하는 대로 바꿨지만 주인은 나는 그대로 나였던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이 마음을 나로 여겨서 하는 착각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자, 그럼 몸은 어떨까요? 우리는 몸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오래오래 내가 활동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몸이 원하는 건강은 왜 건강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왜 오래오래 살고 싶을까요?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활동력 있고 젊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하면서 만족을 구할 때, 혹은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할 때 실천할 수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어때요? 몸이 마음대로 하기 어렵죠.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마음, 즉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할 때,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구할 때 그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지는 거죠. 젊더라도 아프면, 질병이 오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오면 제일 먼저 병원에 갑니다. 왜? 몸을 다시 건강을 회복해야 원하는 마음대로 몸을 움직여서 원하는 마음으로 얻을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몸은 왜 필요한가요? 왜 우리는 태어나서 왜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몸을 통해서 실천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 불만족에서 만족, 괴로움에서 즐거움, 슬픔에서 기쁨으로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몸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몸이라 너무 없고 나면 어때요? 생로병사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서 늙고 병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을 지니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중에 가장 대부분이 가장 중요시하고 대부분의 시간과 공간을 허비하는 조건이 뭐냐? 이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원하지 않으면,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알고 변해도 나 주인인 나는 전혀 변하지 않으니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을 따로 단지 그 마음을 나로 착각해서 일어난 우리들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로 착각하니 괴로움이나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됐고, 행위를 하자니 몸이 필요했잖아요. 그 몸을 구하게 된 거예요.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그 몸을
마음을 성취시켜줄 몸 또한 필요하지 않죠. 그럼 몸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과 몸을 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그 할 필요가 없는 그 마음의 주인, 몸의 주인인 나를 불교에서는 진여자성이라고 합니다. 진여, 참으로 같은, 즉 변하지 않는, 항상 같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요. 자성, 나라는 거야, 나. 그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을 견성이라 합니다. 견성. 나의 성품을 내가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왜 필요하냐? 그걸 알고 나면 마음으로 구하지 않으니 하등에 어느 것도 할 필요가 없어졌죠. 할 필요가 없으니 할 도구인 몸도 필요하지 않고요. 내가 마음을 구하지 않으니 더 이상 뭔가 필요로 해서 구한다는 욕망이, 욕심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이 다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몸을 구하니 태어나게 됐고 태어나니 생로병사를 하게 되고 생로병사는 괴로움을 가져다 주죠. 사는 동안에도 의식주를 끊임없이 충족시켜서 몸을 보존해야 되고요. 근데 몸을 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태어나지 않으니 생로병사가 사라졌고 또 몸이 없으니 의식주를 구할 필요도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니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났으니 그것을 생사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탈과 열반이죠. 참선은 바로 이 내 마음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내 행위의 주인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왜 필요할까요? 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실이나 혹은 자신감의 결여나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내가 만족하면 자아상실도 없고 또 존재감이 떨어지거나 자신감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무기력하지도 않고요.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얻기 어렵고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발생하는 마음들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면 그 내 마음은 내가 아닌 줄 알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떻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나는 그 마음을 얻어도 그냥 나고 얻지 못해도 나고 불만족일 때도 나고 만족일 때도 나인데 왜 굳이 만족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걸 못 구했다고 절망하고 스스로 예를 들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질 필요가 왜 있습니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참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선은 흔히 이야기하죠. 스님들만의 혹은 불자들만의 내지는 불자들 중에나 중에서도 혹은 스님들 중에서도 수행자들만, 선방에 다니시는 수행에 전념하시는 분들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을 나로 여겼을 때 몸의 의식주가 부족하면 우선 의식주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안락하면 내 마음의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 본래 몸이 유지하고 태어나서 유지하는 이유가 마음이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는 목적이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몸을 구했고 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몸을 안락하게 보존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의 행복을 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취미생활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즐거움을 원하는 문화적인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니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다 하더라도, 지금 만족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만족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마음과 몸의 행복을 구한다 하더라도, 만족을 다시 끊다 하더라도 늙고 병두고 죽음은 벗어날 수 없거든요. 종국에는 늙고 병두고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식주가 갖춰지지 않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육신을 나로 여기니 일단은 그 조건들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의식주의 조건을 갖춰서 걱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마음의 불편함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행복을 구했다 손치더라도 이 마음의 행복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만족을 구하려고 하면 마음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주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몸을 통해서 행복과 즐거움을 구하는 한 우리는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란 수명이 짧은 예를 들어 일주일밖에 못 사는 곤충이나 혹은 100년 사는 인간이나 혹은 막 20년 내외로 사는 저 짐승들이나 내지는 몇 수억 년을 사는 저 천인들, 천신들에게도 괴로움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은 어떤 생명체에도 괴로움이지 즐거움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구했던 행복과 몸으로 구했던 행복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면 다 무용지물이 되죠. 그러니까 종국에는 처음에는 육신의 안락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편안함을 구하고 종국에는 생로병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완전한 행복을 구해야만 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끊임없이 윤회하는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더 이상 다시는 행복을 구하지 않는 완전한 행복의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의 상태인 열반과 해탈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결승점이죠. 그래서 다 가야만 합니다. 단지 불자들만이 혹은 일부 수행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라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생명체도 다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미물조차도 자신이 보통 더 편안하고 즐거움을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하지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위해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고통에 자극을 주면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되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참선을 하기 어려우면 간단합니다. 내가 마음을 일으켰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즉 자괴감이 들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혹은 자신감이 없을 때 그래 이 자신감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아는지 내가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안 거잖아요. 내가 이 불편한 느낌을 어떻게 느끼고 아는지 몸이 고통스러울 때 몸이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아는지 몸이 걸어갈 때 이 걸어가는 나를 어떻게 알지 내가 아니까 걸어가는 걸 알고 방향을 조정하고 속도를 조정하고 목적지에 다 다르잖아요. 말할 때도 이 말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지 어떻게 마음으로 이 말을 하려고 했고 몸으로 말을 하고 그걸 다시 들으면서 내가 말을 바르게 했는지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내 말이 잘 전달이 됐는지 그 아는 주인이 있거든요. 그 주인을 찾는 겁니다. 그거를 불교적인 용어로 선방에서 하는 그 화두라는 개념으로 이 먹고 그럽니다. 이 먹고 밥 먹고 잠자고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이 주인이 누구인가 이 뜻입니다.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이 무엇인고를 줄여서 이 먹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교와 전혀 무관합니다. 부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만약에 다 찾지는 못하더라도 그걸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매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주인을 알아차리려고 한다면 조금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혹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얻어도 상관없고 못 얻어도 상관없고 성공해도 실패도 나와 관계없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알기만 하면 이 삶은 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움을 가득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인을 바로 알아차린다면 몸은 죽어도 주인인 나는 변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몸은 어려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변했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 변화의 과정 중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거든요. 즉 노사 늙어서 죽음이 있어요. 그 몸은 늙고 병들고 죽지만 나는 변하지 않죠. 그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을 몸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도구가 사라졌으니 다시 도구를 구해서 우리는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태어나도 다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반복하는 거죠. 이것을 윤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꼭 필요한 것이다. 코로나19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스스로의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보다 더 알차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잘 아셨죠? 한번 지금 이 순간에 꼭 이 내 마음, 내 몸, 내 것의 주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